지금까지 이런 격투기 선수는 없었다. 파이터인가? 엔터테이너인가? 안녕하십니까? 종합 격투기 선수 스턴건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으로 막는다고? 한 손으로? 아니 두 손을 탁 잡으려고. 손으로다? 오케이. 내 김동현의 동자 찌를게 내가. 오케이. 와. 잘못 찔렀다. 여기 찔렸네 여기. 찔렸는데요? 찔렸는데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샤. 동체 시력계, 동체 시력계 레전드. 오, 그거 원투로 하면 좀 느린 거 아니야? 저희는 실제로 격투기 할 때 낙엽 같은 거 주먹을 잡고 했어요. 뭐 뭘로요? 어. 아, 그 만화에서 나온 거. 아, 실제로. 진짜로? 쇠물련. 쇠물련. 낙엽은 빠르다, 진짜 빠르다. 도전. 비슷한데? 맞을 것 같은데? 맞췄는데 동체 시력은 좋으신 것 같은데 순발력이 느리시네. 그러니까. 아 순발력이 느린가? 힘이 없네. 제가 쳐가지고 풍선 저로 날아가면 된 거죠. 그렇죠. 아니 거의 이게 상식적으로 돼요. 자 준비 시작. 아, 표정이 너무 웃겨. 멋있어. 야 이거 왜 한 건데 이거? 멋있어. 왜 했어요? 멋있어. 그 야구 방망이를 정강이로 한 다섯 개까지 되거든요. 알루미늄 배트 준비해 주세요. 알루미늄 말고. 야 이걸 이걸로 깬다고? 어우 신기하다. 근데 맞네. 그 저기 세 개 해볼게 그럼 세 개. 아니 갑자기 이거. 하나부터 시작해볼까요? 하나부터?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세 개. 하나는 오케이 하나는 뭐 싱겁지.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만 해도 아파. 그래서 이거 뭐야 제가 이거 지금 방송 시간이 언제죠 이게? 보통? 6시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보기 때문에 그 보호대를 낄게요 혹시. 아 그... 아니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이거 하지 말죠. 아니 자막을 넣어주면 되잖아. 어린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서. 아니 그래도 이게 보는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안 돼. 나 다 보여줘야 돼.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요. 저희만. 저희가 하지 마. 아니 이거 이게 나가야지. 아니. 때려봐. 너무 아파. 아니 안 끼도 안 아픈데. 안 껴도 돼. 안 껴도 되는데 혹시나 보기 괜찮아요? 그 뭐 시청자분들이 아우 너무 과학적이다. 이게 아우 여기. 안 끼고 할 수 있어요? 안 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왜 계속 때려봐. 때려봐. 미리 좀 때려놓으면은. 좀 맞아놓으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게 맞다지.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실 거 아니죠?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죠? 이걸 어떨까 이거? 이걸 어떨까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리얼이 무슨 아 이거 못해.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거 끼시고 싶으면 정말 필요하다. 지금 마지막 솔직히 진짜 마지막 끼게요. 아니 왜 그래? 아, 이거 똑같아. 아니, 아니 끼는 건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아, 그러면 끼고 세 개는 가능하시다는 거. 아, 걔는 가능하지. 끼고 세 개. 끼세요. 끼고 세 개. 네, 끼고 세 개. 아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그럼. 끼시는 걸로. 그래. 우리가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스테판 들어 있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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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그냥 뭐 이거 완전 스펀지 아무 거 끼는 걸 안 끼고 똑같아. 세 개 묶어야 되잖아. 테이프로 묶어야 되는데.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없으면 하나만 합니다. 아, 테이프 너무 작은데 이거. 아니 하지 마. 아니 이거 어차피 안 봤어도 되는 건데. 아 진짜. 테이프 큰 거 있대요. 테이프. 테이프 있네. 테이프 왔다. 있네. 꽈배기처럼 하면은 안 되고. 안 되고. 꽈배기처럼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돼요? 꽈배기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뭐라고? 꽈배기처럼 꽈배기. 꽈배기는 또 어려워. 여기 밑에를 밀어야 돼. 여기를 밀어야 돼. 여기. 오케이. 여기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동네 다섯 명 불러야 돼. 그리고 이거 절대 제작진이 시킨 거 아닙니다. 예.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본인이. 자, 이거 뭐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평생 20년 동안 수련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 20년 정도 수련하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구나? 이제 맞아 수련하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개뻥쟁이 봤다. 세개하면 인정하실 거죠? 예, 예. 아 이건 인정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아 거의 연습 시작할 때 도전이라고 할게요. 오. 오케이. 아 지금이라도 포기하셔도 돼요. 아 너무 자신 있어. 오케이. 도전. 하이. 우와. 다리 아픈 거 같아. 아프다. 괜찮아요. 아프. 심지어 하나 아프게 됐어요. 자. 하나가 안 붙어서. 야, 다섯 개에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야 진짜 클럽에서 세개 도전해 보면 안 돼요? 상금 맞추자 아무렇지 않아. 표정만 쌓아 입혀줘. 나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제가 다 받아봤는데 힘이 세 개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진짜. 이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좋은 거야 이게. 아니 저렇게 묶었어야 돼 나한테. 난 꽈배기로 했다니까. 나도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 야 이거 세영이 깰 것 같은데. 조준호 선수가 이거를 아, 이거 그러니까 밀 때 아까 여기를 안 밀어주는 게 아 형이 잡아. 형이 잡아. 나 할게. 사모님 잡아. 끝까지 남 탓하시네. 어, 근데 이걸 안 미실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게 안 부러졌다고. 세 개를 다 밀어줘야 돼. 처음 해봤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야 이거 손가락 조심. 어 아 아프겠는데? 잠깐만. 뭐 글러브 끼시려고 그래 가지고. 글러브 끼시려고 그래 가지고. 아, 잡는 걸 처음 해봐 가지고. 왜 이렇게 소음이 많아? 야, 신난다. 야, 되게 순정을 잘 하지. 아, 왜 이렇게 소음이 많아? 세 개 되면은 이제 이 형은 이제 앞으로는 격파 안 하는 걸로. 앞으로 격파하지 안 하는 걸로. 할 때 얘기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도전. 오! 아, 놓쳤어. 오! 아, 놓쳤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놓쳤어. 아, 이거 되게 아프다, 잡는 거. 어, 잡는 경유야, 잡는 경유야. 괜찮아, 괜찮아. 잡는 경유야, 잡는 경유야. 오. 야. 봤죠? 두 개. 한 개. 봤죠? 꽉 잡아야지. 다 뭐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 워낙 기술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네. 어차피 지금 조준호 사부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아 생각났다. 뭐, 아, 무슨 수업이죠? 무슨 수업이 생각났어요? 아, 여러분, 예, 예, 예. 그 맷집이 필요합니다. 맷집. 아, 맷집을 길러드릴게요. 네. 맷집은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는 네. 맞을수록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맞는 순간 힘주는 능력을 기울 수 있어요. 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정찬성 사부 그러니까, 때도 그때도. 그 벽에다 대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찬성이가 하는 건 아직 조금 약하고 저는 훨씬 센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는 이제 사람이 누우면 그 위에 올라가서 자근자근 밟는 걸 버텨야 돼. 밟고 발로 밟는다고? 네, 발로, 두 발로. 빨래 밟듯이. 누가 올라가도? 누가 올라가도. 아니, 훈련 마무리하고 항상 100세는 5세트씩 항상 해요, 저희는. 제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까? 예. 제가 이제 누워있으면 이렇게 딱 힘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 조선수도 올라와서 한 명이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위아래 좌우로 돌아오면서 하나, 둘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세 동안 하는 거예요. 몇 세 동안? 100세 동안? 몇 세 동안? 명치는 인간의 급소예요. 인중과 명치는 급소라서 단련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배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는데 저희는 안 할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기 말고 본격적으로 저희 정말 주특기 저희 주특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턴건 제 주먹 한 대 맞으면 KO 된다 해가지고 스턴건. 알아요. 그거 봤어요. 저희도 안 안 궁금해? 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스턴건을 그러면? 아, 지금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예. 네. 아니, 뭐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뭐 필요하죠? 빨리 얘기하세요, 저희가. 빨리 구해와야 되니까. 주먹이. 주먹. 야, 전국물 주먹. 당연히 주먹이 필요하겠죠. 스턴건인데. 주먹 말고 또 뭐가 필요해요? 주먹도 어떻게 알려주죠? 주먹이랑. 주먹이랑. 아, 주먹만 있으면 돼. 아, 주먹만 있으면 돼. 아, 어떻게 UFC 선수가 됐지? 이렇게. 같이 쳐주면 돼. 자, 됐나요? 자, 전기 좀 볼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분명 여기를 맞았는데 여기까지 이게 튀어나와요. 진짜? 야, 와. 아, 펀치가 이 정도구나. 스턴건은 진짜. 오, 야, 진짜. 야, 지금 갖고 다 KO 됐습니다. 야, 이거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스턴건 김동현 사모님은 역투기 선수로서 좌우명이 뭐예요? 좌우명이요? 예.
아, 좌우명 너무 많은데 저는. 네. 아니 너무 많은 건 좌우명이라고 안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운동선수로도 다 공감하실 건데 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을 하잖아요. 보상이 네. 없잖아요, 그때는. 네. 한 번에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땀이 곧 돈이다. 매일매일 저축 중. 아.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땀 흘리고 훈련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한 번에 성공해서 받기 위한 저축을 하는 거다.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땀이 돈이라는 이거 별로 이거 너무 속물 같았어요. 네. 제가 모든 명언을 예, 예, 예. 하는 게 괜찮은 거. 마지막. 네, 그, 진짜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노력.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그 뭐야 그 시합이 우리는 전쟁 같아요 항상. 예. 그래서 전쟁에 나간다는 마음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필사즉생. 까먹었네. 필생즉사. 필생즉사. 그래서 죽고 자면 살 것이고. 네. 그 김도현 사모님 혹시 운동선수로서 좌우명이 있으세요? 근데 꼭 좌우명이 없을 수도 있어. 아, 물어보지 말자. 좌우명. 아 왜 한 번만 진짜 있어요. 진짜? 오케이. 있어요. 마지막. 오케이 지금 마지막. 오케이 지금 마지막.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 다 비슷한 거. 남들 다 아는 거 노페인 노게인 이런 거. 노페인 노게인 이런 거. 야 이게 재밌다. 노페인 노게인. 노페인 노게인. 오케이 노페인 노게인. 깔끔했어요. 야 이거네. 이게 좋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걸로 가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조준호 사원 그 스승님 예. 사모님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죠. 제대로. 제대로 많이 했어. 또 밀었어.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래서 배운 김동현 게 뭐예요? 네. 김동현 사모님과의 그런 배운 게 뭐예요? 노페인 노게인. 그거 배웠어. 그거 다 아는 건데. 준비한 게 이게 아닌데. 아. 이제 조사범님께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팬미팅 즐거웠습니다.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SBS.